4월 4일 수요일 첫 방송. 거짓말쟁이 비비. 보자. 웃자. 으흠. 이제 이 동화의 주인공은 나다. 얼른 양치기 소년을 구하러 가자! 자! 어? 어? 비비, 같이 가! 너 힘들어. 계속 가도 숲밖에 안 보이잖아. 도대체 목장은 어디 있는 거야? 얘들아, 힘내. 곧 목장을 찾을 수 있을 거야. 그래, 포포. 얘들아, 같이 가. 빨리 와, 비비. 잠깐. 목장은 어디에 있지? 그러게. 벨! 벨 나타났다! 벨? 얘들아, 어디, 빨리 와. 어디? 뭐야, 비비? 또 거짓말한 거야? 에이, 그냥 장난 좀 친 거야. 근데 이 숲을 매 진짜 닮았지? 비비, 너 자꾸 거짓말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혼난다. 맞아! 뭐? 혼난다고? 양치기 소년도 너처럼 자꾸 거짓말하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저건 딩통이잖아! 뭐? 어디? 저기
여기 있지롱. 저거 꼭 동글동글 틱톡 같지. 너 자꾸 거짓말 할래? 왜 그래? 그냥 장난 좀 친 거 가지고. 비비 줘. 됐어, 부. 비비 놔두고 우리끼리 가자. 흥. 얘들아, 같이 가. 양 울음소리잖아. 얘들아, 방금 양 울음소리가 났어. 근처에 목장 있나 봐. 또 거짓말이겠지. 신경 쓰지 마. 그래? 얘들아, 진짜 양 울음소리가 났다고. 이제 안 속아요. 진짠데 어쩌지? 이제 내가 양치기 메리다. 이쪽으로 와봐. 어? 빨리 와. 쟤들 좀 봐. 누군가? 어? 무슨 소리지? 우와, 목장이다. 뭐야, 저 녀석은. 안녕, 양들아. 양치기 소년이잖아. 세상에 갇혀있네. 이 녀석. 여긴 또 왜 나타난 거야? 멜, 어서 양치기 소년을 풀어줘. 싫은데 메롱메롱. 멜, 야 겁도 없이. 야! 어? 방해하지 말라고. 멜, 그만 가. 어? 너 때문에 양 한 마리 놓쳤잖아. 짜증나, 짜증나. 얘들아. 얘들아, 도와줘. 메롱. 포포, 부, 도와줘. 비비 목소리 아니야? 에이, 또 장난치는 거겠지 뭐. 양이잖아. 비비 말대로 진짜 양이 있었어. 비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. 빨리 가보자, 부. 얍! 겁먹기네. 포포. 네가 아무리 불러도 걔들은 오지 않아. 아까 포포랑 부한테 거짓말만 안 했어도 후회해도 소용없어. 오늘이 끝이다. 멈췄니? 뭐야? 포포! 네, 그만 더. 용서 못해. 다행이다.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그러게, 비비도 진짜 놀랐지? 자. 어?
너희가 날 구해줬구나. 고마워. 유사해서 정말 다행이야.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했는데 분명 메리 나타났지 뭐야. 사실 나도 아까 거짓말하다가 혼쭐이 났어. 비비,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지? 응. 얘들아, 미안해. 우리 앞으로는 장난으로도 거짓말하지 말자. 약속. 약속? 자, 이제 돌아갈까? 그래. 안녕. 안녕, 야남치 소년. 잘 가, 얘들아. 어디 있다는 거야? 장난인데. 이런 거짓말쟁이, 이번이 몇 번째야? 다신 네 말을 믿나 봐라. 으아! 늑대가 나타났다.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. 으아! 저리 가. 늑대다, 늑대. 살려줘. 친구들도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? 있다고요? 그렇게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저처럼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혼쭐이 날 수도 있답니다. 못 말려, 비비. 그럼 여러분, 정직한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하고 다음 시간에도 보이보이에서 만나요. 안녕.